자, 청천의 수성 리우스. 오늘은 경호강의 오석밭에 왔습니다. 애석인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로 수신을 맞더니 과거 탐속 다니시던 전력은 계시고 할 곳이 없다. 다 도갈되고 한국에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물론 고갈은 됐습니다. 이런 것 같지 않고. 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돌아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됐고요. 제 몸도 많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로에 장사 없더라고. 제가 좀 더 우선해지면 그동안 댓글도 잘 다시고 그만 좀 다시라고 그래도 많이 다시고 오신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넓다란 돌밭에서 한번 하루를 보내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댓글 속의 뉘앙스가 청천하고 같이 현장 실습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참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소수 많이 갈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바다나 강이나 남한강은 워낙 넓다 보니까 단속을 못해요. 그런 데는 예전에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관광 특구라 되면 몰라도 강도 합니다. 특구 같은 데는 북한강 같은 데는 터치를 해요. 그러나 여럿이 간 데는 없는데 서너 명 파트별로 해가지고 기여도가 좀 크신 분들 먼저 뽑아서 하루 같이 보내기로 하고 돌밭에서 명소 뽑아야 되는 스킬을 제가 보여드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같이 대동해서 그 다음에 2차 3차로 이렇게 1년에 한 몇 번 하겠습니다. 댓글 다신다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저도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는 도중에 또 이렇게 황금석 하나 했어요. 황금석 이렇게 이런 건 절대 기름 발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깔이 많지가 않아요. 갈 때마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보입니다. 저는 놓고 갑니다. 그대로. 참 좋은 돌밭인데 여기는 넓고요. 와, 여기 또 있다. 허허, 흔하니까. 여기 또 있어. 이거 봐. 왜 없다고 그래? 우후. 앞뒤로 나왔네. 앞뒤로. 이건 뭐 남한강에 나가야 나올 돌이 이거 나올 버렸네. 여러분 이거보다 사경이라고 그래요. 사경. 자, 앞뒤로 나와버려. 앞뒤로 나온 건 더 멀어요. 가치가 플러스 되죠. 이것도 이제 월출이라고 그러죠. 달이 떠오른다. 이런 건 참 좋죠. 참 보기 드문 석인데요. 이런 작품은 생뚱맞게 가끔 나와요. 그것보다 도련변이라 하죠. 도련변이라 수마 상태는 A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지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이 형성이. 이건 좋습니다. 이거는 입자가 가르려서 멋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앞뒤로 빨간 붓이 있는데요. 입자가 꽃이 커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입자가 가르려 보면 조잡해요. 조잡해. 그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조잡해. 하나 배웠습니다. 조잡해서 안 되는 거예요. 꽃이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찌리 끝나. 이거 보세요. 강지뢰가 그냥 속질만 강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돌밭이다 그런 거예요. 깨끗하잖아 돌밭이. 돌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정도 돼야 돼. 돌이 깨끗해야 돼. 이렇게 폭포네. 이거 이제 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금가루.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착 올라옵니다. 여러분, 석영이 뭐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석영석입니다. 석영. 석영이에요. 대개가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석영이. 이렇게 석영. 이거 고마운 석영이에요. 이 석영이 빠져나가면 이제 폐임석이 되죠. 이렇게. 석영이 길었던 것이 이제 마모가 된 것입니다. 물살이 여기가 거세기 때문에 이렇게 석영도 그래요. 석영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허허, 이것도 오석이야.
요 밑자도 반듯하고 괜찮네. 요 물 포말이 포말이고 이렇게 괜찮다. 아 이거 여기 또 문양석 있네. 여기 코끼리 문양석 있어요. 문양석. 허허. 오늘 추계조네. 용인가? 캥거루, 캥거루. 놓고 갑니다. 패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암석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꽃이 잘 폈는데, 요 지면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진흙이 묻어서 이렇고요. 빼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잽도 안 돼.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도 이끼가 많이 꼈습니다. 저는 이끼 뺀 방법을 압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캐봤어. 이렇게. 캔 자국 보이시죠? 자. 뒷면이 다 죽여버려요. 뒷면이. 제가 발견 당시 앞면, 뒷면은 펜이슬 한 것 뿐이지, 이쪽이 압이에요. 좋은 쪽이 압이야. 치석 당시에 위에 있었다고 그래, 그쪽이 압이 아니에요. 뒤집어 본 이유는 머리는 어느 쪽일까? 상단과 하단은 어느 쪽일까? 바로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흥일세. 이런 것이 만나네, 우리 지역에서. 응? 이런 걸 만나. 정 구네, 거의 구야. 수박 상태도 뭐, 죽여줍니다. 어찌 이래 간 길에 이런 게 나올까? 모함도. 자, 오늘 밤에 가서 공부를 더 하면 더 좋은 곳을 보이겠죠. 생김새. 캉돌이 이만하면 되지. 더 이상 뭐를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잡다한 오석이 많이 깔려있는데, 이런 유를 고르시라 하자 그랬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게 바로 노또죠. 금이죠, 금. 노또. 피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알고 가야 돼, 호랑이 굴을. 까만 목석밭에 왔는데, 골고루 나옵니다. 의외로 까만 오석에가 문양이 많이 박혀 있어요. 자, 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야간장을 녹일 것입니다. 수마 상태가 영광의 나골도돌하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런 게 바로 수석입니다. 수마 상태 보십시오. 윤기가 자르르. 자연 수마 상태이기 때문에 고팀이라고 그러죠. 자, 올해 해묵은 그 명사들은 윤기가 자르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고팀이라고 그러죠. 허허, 이런 것이 나와요. 또 가보겠습니다. 자, 희열을 느낄 만한 암석이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허,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건 수나가 좋은데. 수나가 좋아. 세 똥만 치워버리면. 아이고, 좋은데, 수마가. 항상 머리를 잡아야 돼, 이렇게. 머리를 못 잡아버리면, 엄한 것을 갖고 와도 버리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항상 돈 머리를 잡아줘야 돼. 머리 잡으면 고수이 안 돼, 머리를. 이렇게 해야 돼, 그만. 머리가 제대로 안 잡혀야 돼. 놓고 가야 돼, 이러면서. 한번 죽어도. 패스. 진오석입니다. 진땡이. 자, 진땡이 오석이에요. 15 정도 되겠습니다. 패스. 각질 좋습니다. 차대 틀어서 목욕적이 하고 깨끗이 씻어갖고 기름 발라서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꼭 뒤집어봐. 석질 좋아요. 그러니까 석질 테스트를 못 해버리면 탐사가 제로입니다. 석질을 알아봐야 돼. 아무거나 뒤집어보면 사람 기절해보잖아요. 이 많은 것들. 암석 테스트. 요건 강길이다, 요 약길이다. 나와봤던들 수석까지 못된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 호랑이 호피석 하나 했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23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가. 자,
음각, 양각, 편각으로 잘 생겼습니다. 자, 요건 당연히 기념책이 되겠죠. 낙점!